이 중국에 있는 회사한테 물건을 사가지고요. 얘가 돈 얼마 붙여서 다른 회사한테 파는 것. 다른 나라에 파는 것. 즉, 삼국이 이렇게 관여가 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중개무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네 둘이 서로 알면 안 돼요. 그쵸?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 네. 자,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 때, 어떤 물건을, 어떤 품질의 물건을 사고 팔지를 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품질 조건을 결정할 때 표준품인 경우에 사용하는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표준품이라고 하는 것, 스탠다드 거래를 의미를 하고요. 즉, 현재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경우 FAQ, GMQ, USQ가 있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자, FAQ는 언제 사용된다? 농산물, 곡물 이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GMQ는 뭐예요? 얘는 수입국에서 팔수 있는 정도. 얘는 그럼 중간 물건, 그렇죠? 중간 정도의 물건. 얘는 수입해서 팔수 있는 정도. 그리고 얘는 얘도 중간. 하지만 얘는 원면 같은 것들에 포함이 되고 있다. 실크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이 곡물인 경우에 품질을 결정하는 시기 크게 세 가지 배우셨습니다. 이렇게 약어로 배우니까 좀더 어렵죠? 자, TQ라는 거 뭐예요? 선적지에서 그 곡물의 상태가 중요하다. 얘는 RT는 도착지에서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온다는 이거 SD는 출발할 때도 중요하지만 도착할 때도 중요하다고 SD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다음에 어떤 물건의 수량 결정할 때 정확히 10톤, 100톤 얘기하기 힘들죠? 그래서 ML, 즉 more or less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5% 적용. 그다음에 about은 10%까지 변체를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단어. 요거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뭐 배웠냐면 선적 형태 배웠어요. partial shipment라는 것은 한 번에 다 선적을 못해서 나눠서 선적하는 거. 그리고 installment shipment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입자가 아예 대놓고 먼저 요청을 해요. 이거 이만큼 먼저 보내고 이만큼 보내고 이만큼 나눠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것. 즉, partial shipment는 수출국 사정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될수 있고요. 얘는 수입자 의견에 따라서 고의적으로 나눠주는 경우, 나눠서 선적하는 경우에 적용이 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시간 같이 공부 다 끝냈습니다.